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예, 광야 생활 마스터하는 법,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비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아,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어요. 한 두 번 정도 더 신명기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미래, 상향길이냐 하향길이냐, 그 핵심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신명기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설교를 열어주시겠어요. 어린 여러분 기대하시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배는 패스할까? 아니지,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율동을 얼마나 잘하는, 율동을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 공부를 못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왜? 아니야, 어떻게 하지? 기복아,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저요? 잠깐만. 대장님, 말씀 대장님, 귀여워라. 아, 근데 저 지금요,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심오하고 엄청난 그런 문제 속에 있다고요. 어렵고 복잡하고 심오하고 엄청난 문제? 그게 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해야 할 숙제가 막 이만큼 많이 있거든요. 이거 밤새워도 다 못하는데 내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 마냐, 드리냐 마냐, 이게 문제라고요. 그거는 엄청나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잖아. 이게 간단하고 쉽다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잖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알게 해주는 기준. 아, 믿음이 아래로 아래로가 아니라 위로 위로 올라가는 그 기준. 바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가는 그 기준. 그치,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게 해주는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요, 그 말씀을 계속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말씀 대장, 바로 내가 있잖아. 그러면 말씀 대장님처럼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응? 그럼 저 질문 있어요. 질문. 저한테 마음이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떨 때는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돈을 사랑 어쨌든 똑같았다가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둘 다 다 좋아하고 사랑해도 되는 거죠? B. 하나님은 두 마음을 우리에게 품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그리고 나는 말씀 대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오, 저 당당하고 저 꼿꼿하. 멋진데? 그치, 나의 멋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 하나님은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담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목소리까지 우렁차고. 그러면 저 말씀 대장님처럼요, 제 믿음이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이 쑥쑥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치, 우리 기복이도 나처럼 말씀 대장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대장 되라고 말이야. 여기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친구들도 다 말씀 대장처럼 될 수가 있다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나는야 말씀 대장. 나는야 말씀 대장. 우리 한 번만 더. 나는야 말씀 대장. 나는야 말씀 대장. 좋나요?
그러면 저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그치.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보가 내일은 예배를 갈 거지? 그럼요. 말씀 대장인데 당연히 이것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다 열심히 하는 그런 기복이가 될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우리 말씀을 선택하고 갑시다. 예배 자리로 출발. 상향길과 하향길 사이에서 민족이나 국가는 같은 언어를 쓰고 또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죠.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공동 운명체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또 머리가 좋은 사람,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 재산이,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민족이나 국가는 공동 운명체예요. 침략을 받거나 나라가 빼앗기거나 어려워지면 그 나라는 전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아까 기복이처럼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될 때 망하게 될까? 그 열쇠와 비밀이 뭘까요? 네. 교육 수준, 문화 수준, 경제 수준, 군사력? 네, 저는 역사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실적인 역사를 좋아해요. 이렇게 부풀린 얘기 말고 자기 나라 얘기를 한껏 이렇게 치켜세운 얘기 말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해놓은 그 이야기들 실패를 정확하게 슬프지만 실패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역사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한 나라가 기울어 갈 때나 아니면 흥할 때, 잘 될 때 그것은 백성의 수준이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제일 잘 살게 될 때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질 때 백성 수준의 차이가 있었느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죠. 아,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야. 백성 수준이 그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극단적인 결과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예,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리고 예, 그때 이후로 명멸했던 여러 문화와 왕조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조건인데도 그 나라가, 공동체가 정말 서로 일치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나라로 솟아오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부패와 불의와 분열과 갈등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열쇠가 뭘까? 신명기는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 그 공동체와 국가를 끌어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운명과 역할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전체가 다 좋아지거나 전체가 다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신명기가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네 가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재판관. 그 다음에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뭐라고요?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 아, 여러분 머리가 좋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앞으로 담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향길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내리막길로, 하향길로 이끄느냐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각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기 기술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어디를 볼까요? 저희 방에 와서 보나요?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보나요? 아니죠. 전기시설 점검할 수 있는 계기판으로 달려가죠.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기 계기판 같은 거예요. 발전소에 가서 봐야 그 나라의 전력의 수급량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발전소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맡아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느냐, 그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 민족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우리 몸의 핵심 장기와 같은 거예요. 핵심 장기. 우리 몸 전체가 다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장기들 있잖아요. 심장, 간, 뇌, 그런 핵심 장기들이 우리 몸의 생명을 담보해요. 근육이나 힘줄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뇌가 죽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죠? 심장이 심정지해버리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맥이나 정맥이 터져도 응급처치하면 사람들 살 수 있는 거 봤어요. 근데 심장이 멈추면 살 수 없고요. 심장이 아무리 뛰어도 뇌가 정지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 보니까 많은 경우에 간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니까 생명을 잃는 것을 보았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리더라고 말해요. 이끄는 사람들. 저는 거기에 약간 이의가 있지만 어쨌든 세상적인 말로 리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맡겨주신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저는 리더보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말이죠. 성경에서도 오늘날 의미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뭔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리더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은 그런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자리를 진실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자리를 진실하게 지켜내는 사람들. 여기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원칙은 적용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원칙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는 막 음란하고 부패하고 완전 썩었어요. 그래서 곧 멸망하게 되는 그런 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 10명이 거기에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보존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의인 10명 때문에 살려두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의인 10명이 거기에 있다면 그 도시는, 그 성은 다시 살 수 있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모두 다 의로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다. 신문에 보니까 무슨 N번방 사건,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했대요. 때리고 그리고 유린하고 성적으로 가해하고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비행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게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혀차고 세상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워놨어요. 뭐처럼 산골짜기의 등불처럼, 뭐처럼 바닷가의 등대처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진품 하나가 짝퉁 천 개를 이기는 법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의 생명을 책임져요.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명기 정신이에요.
그 네 가지 부류별로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공의의 말씀을 세우라 재판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항상 기준으로 정했어요. 결과적으로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할까요? 어우, 그 백성들 참 힘들겠다. 예, 그건 아주 고약한 생각이에요. 오늘 인트로에서 아까 말씀 대장님이 얘기한 대로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죠? 말씀을 그냥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빨간 불, 파란 불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야 되는 교통 규칙이에요. 이 같은 말씀을 그 기준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시내산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40일 정도를 올라가 있었죠. 예, 여호수아가 같이 동행했어요. 아론은, 형 아론은 이제 백성들을 책임지고 산 아래에서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하잖아. 그리고 무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꾀가 났죠. 옛날에 세상에서 다 놀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모세에게는 뭐 심심하고 재미없어요, 뭐 재밌는 거 없어요, 그런 얘기를 모세는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모세는 말을 못해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지팡이만 꽝꽝 때리지. 그러니까 무서워. 말은 아론이 잘해. 근데 이제 모세가 없고 아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 형 아론은 어떨까? 찌르면 들어갈까? 모세처럼 안 들어갈까? 그래가지고 한번 간을 본 거예요. 한번 슬쩍 찔러봤어요. 아론 선생님, 우리가 너무 심심한데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소식도 없고 아론이 그 얘기를 듣고 눈이 커지면서 안 돼! 그랬으면 해본 소리예요. 그리고 넘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백성들은 금방 꼬리를 내렸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론에게 100%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만약에 껄껄껄껄 웃으면서 니들 심심하구나, 자 모여 중보기도 하자, 그럼 백성들이 에이 그래도 다 따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아론의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거 봐라. 아론이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해야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걸. 거기서 게임은 끝났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금방 아론이 심약하다는 거 눈치채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세게 물어붙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뭡니까? 욕구불만이 여기저기에 팽배하고. 아론은 오케이, 니들 말대로 할 테니까 금 모아와 금고리를 빼와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신이 났어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야,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딩까딩까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장면이 바뀌어서 모세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죠.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적고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산 아래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내려가는데 여호수아가 그래요. 산 아래에서, 모세 선생님, 산 아래에서 축제가 벌어진 것 같아요. 뭔 소리? 무슨 축제 지금? 지금이 무슨 축제야?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앞세우고 술에 취해가지고 춤추고 있는 백성들을 보았어요. 아마 아론이 앞에 서고 전부 다 이러고 갔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진 돌판 두 개를 갖고 내려오다 그걸 던져가지고 박살을 냈어요. 성질 대단하죠? 그리고 금송아지 가져오라고 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가져오래갖고 불에 태워서 가루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에다가 재워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어요. 대단하죠?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 같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청소를 한번 제대로 안 했더니 전부 다 우리가 2층하고 3층 계단 위층까지 청소를 맡았거든요. 우리 반이. 예, 전부 다 무릎 바지로 다 닦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무릎으로 계단이고 어디고 다 닦았어요. 그때 잘못 닦으면 이제 혀로 닦으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태야 돼. 무릎으로 막자. 그래서 무릎으로. 여러분, 은혜는 빨간불 무시하고 지나가서 사고 낸 차를 없었던 걸로 구제해 주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거야. 은혜는 뭐냐면 신호위반, 음주운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이 구속당하고 그리고 면허 취소받아 엄청난 벌금 내고요. 그리고 다시는 운전할 수 없게 된 건데 이 사람이 다시 운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기회를 다시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제가 이집트에 단기 선교 가니까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카이로에서. 그게 지금 한 10년 전 얘기예요. 예? 우리 일행이 6명이었는데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어떻게 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경찰한테 가서 우리 6명인데 택시를 타고 싶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택시를 불러요. 6명인데 그럼 두 대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 한 대 타래. 뒤에 4명 타고요. 앞자리에다 2명을 태워요. 경찰이 태워줘요. 그렇게. 그리고 기사하고 한쪽으로 가. 약간의 커미션 받고. 예. 그게 과거에 찬란했던 이집트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돼요. 물을 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원칙주의자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사실을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보이긴 해도. 그래도 저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그래도 저는 까다롭고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겁게 세우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들어요. 교회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는 장로님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겁게 서 있는 분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얼겁게 분명하게 세우는 사람들. 집은 그런 사람이 지어야 하고요.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저희 부친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 부친이 20대 시절에 도청 직원이었어요. 그때 6.25가 났습니다. 인민군들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다 피난령이 내려서 전부 피난했어요. 그랬다가 인민군들이 이제 물러가기 시작하고요. 다 물러갔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 기록에 보면
저희 아버님이 쓴 기록에 보면 자기가 도청에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니까 인민군들이 왔다가 쓸고 간 자리 아무도 없는데 도청에 들어가서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 아직 안 만났을 때거든요. 그 어머니는 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었고 그래서 그 빈 도청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도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의를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을까요? 언약의 믿음을 보호하라 왕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사람은 왕이에요. 신명기가 왕을 제일 앞에 두지 않는 것은 특이하죠. 예, 왕 다음에 재판관이 아니에요. 왕은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의 왕도 선비의 대표였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절대 권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윗 솔로몬을 지나면서 세상을 닮아가지고 점차점차 절대 권력을 갖기 시작하는 건데 왕의 원래 역할은 청직이에요. 관리자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이 왕의 역할은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대표할 수도 있고 아빠가 대표할 수도 있죠. 원래 가부장 제도에서는 아빠인데 요즘은 엄마도 많이 대표하죠. 예, 혹은 일터의 CEO와 같은 역할이에요. 또 조직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자기 부서에서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왕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은 군림하고 자기를 위해서 조직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의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뭐를 지키냐면 언약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 지가 지키지 왜 남이 지켜줘? 아니라니까요.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참새와 제비의 보금자리와 둥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은 내 주와 맺은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해. 아침에 일어나면 믿는가? 저녁이 되면 안 믿는가? 그 다음날 되면 믿는가? 또 몸 좀 아파서 병원 가면 믿는가? 뭐 어려운 일 생기거나 경제적인 좀 손해를 보면 믿는가? 안 믿는가? 믿는가? 안 믿는가? 예. 아까 기부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열왕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19명의 왕, 남왕국의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백성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예배와 말씀 신앙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방해하고 흠집 잡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에게만 권리를 집중시켰어요. 그래서 신명기 정신은 열왕기의 왕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을 옳다고 얘기하냐. 그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싹꾼이에요. 왕은 목자여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권리만 받아 챙기는 연봉에만 관심이 있는 싹꾼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왕은 자신을 내어주는 부모와 같은 역할이어야 하는데 자녀에게서 득을 보고 자녀의 몫을 빼앗는 그래서 그들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왕의 자질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사울도 다울도 다윗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자기 맘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주들처럼 내가 왕이다. 네. 짐이 곧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서 책임을 맡은 여러분, 직원과 가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부하 직원을 핍박해요. 비아냥거려요. 네? 그리고 자꾸 모순을 찾아내고 흠을 찾아요. 여러분 그거 복받지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는데 잘못한 건도 없는데 비아냥거려요. 그 믿음을 비웃고요. 너의 작은 하나님을 그렇게 비판해요. 여러분 그건 복받지 못할 거예요. 분명하게 정죄될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없거든요. 그들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는 존재가 없거든요. 거기에는요. 왕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직원과 가족을 보호해주고 대신에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이득을 빼먹는 부모와 같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왕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늘 곁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라 하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과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 아이들이 커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내가 너희의 믿음의 환경을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자녀들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딱 보니까 애들이 봐도 부모가 나이론 같은 거야.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말씀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고 그렇게 보이니까 부모 자녀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기도하면 눈물이 둥둥둥 떨어지고 엄마하고 약간 싸우는 듯 하던데 그래도 예배 갔다 오니까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큐티하면 밝아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래요? 아빠 큐티 좀 더 해. 네, 그런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잘못되겠어요? 어떻게 자기 생명의 피부치가 진실하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이 어떻게 그 부모 밑에서 잘못되겠느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옆에 지금. 네. 전에 교회에서 남성 교회에서 야외회를 가는데 이 호랑이 목사님이 딱 앞에 앉아 계시고 버스가 이제 몇 대가 있는데 목사님 탄 차에 저도 탔는데. 예, 가는 거예요. 야외회를 이제 설악산으로.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뭐 마이크 들고 나와서 뭐 자, 노래도 하고 뭐 목사님 뭐 가요도 되나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남성 교회 회장 예. 그 아들이 탔어요. 그러니까 사회 보는 분이 우리 남성 교회 회장님 우리 아들인데 이리 나와 봐요. 아빠가 좋아요. 그러니까 네. 언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들어오는 날 좋아요. 분위기 급 냉각되고 호랑이 목사님은 창밖을 무표정하게 보기 시작했고 분위기 싹 가라앉았어요. 사회자가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중책을 맡았는데 생활 속에서는 별로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보호받지 못해요. 자기들의 상처받고 여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해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비극적이죠. 왕은 보호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완전한 예배자가 되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 제주가 아닙니다. 무당이 아니에요.
그 자신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사람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예식장 도우미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하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돈 받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무슨 사찰에 뭐 그죠? 뭐 고시는 뭐 10만 원, 입시는 5만 원, 뭐 질병은 3만 원, 그렇게 불공 들여주는 아르바이트가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집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살아있고 깨어있으면 그 나라는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어느 침례교회에 가서 코로나 환자들과 미국의 운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거, 그렇게 동영상 여러분 보셨어요? 예. 미국에 대해서 요즘 급실망하려다가 제가 예, 희망의 불씨를 보는 거예요. 예? 청교도의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 아직도 진지하게 깨어 살아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예. 말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불 꺼진 제사장이었어요. 불 꺼진 제사장. 그가 말년에 의자가 부러져서 비보를 듣고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건 당연한 귀결에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었던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집중, 전적인 순종,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드리는 제사장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 여기에 다시 적용돼요 여러분. 한 교회에 10명의 깨어있는 예배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10명의 왕같은 제사장이 있다면 한 도시가 살아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배자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선지자. 끝으로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18장 15절 18절 말씀이, 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이냐면 예,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늘 재밌게 하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은 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어릴 때는 주로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예,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는데 오늘도 또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예, 얘기가 살아있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전한 거예요. 이 신명기도 그거죠? 예, 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으로부터 이야기를 살아있는 얘기로 모세는 해주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텐데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를 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선포하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의 고모라의 법칙,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불 꺼진 교회가 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감격적이고 눈물 있는 말씀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불이 꺼진 거예요. 은혜가 재생산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는 감격이 없고 새신자는 오지 않고 변화의 간증은 없고 치유의 역사 받은 적도 없고 새 생명의 열매도 없어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말씀이 죽을까? 살아있는 말씀을 담아내는 사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공동체는요, 예, 쾌락 공동체가 되는 거야. 쾌락적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 대충 드리고 빨리 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둘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향길과 하향길, 누가 하향길로 가기를 원하겠어요?
하얀길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업이나 장사하다가 하얀길로, 가정의 관계가 한번 하얀길로 접어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지옥이 따로 없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하얀길로 접어들어 보셨습니까? 뭔가 나아질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 때, 여러분 인생은 이제는 제로인 거예요. 어디 가도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얀길 인생은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향길은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이 나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뭐 하나 잘 됐으니까 그 다음엔 안 되겠지, 아니요. 잘 됐으니까 더 잘 돼요. 은혜 위에 은혜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요. 여러분 이 비결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설픈 비판 논리 몇 개 가지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델된 예배자로,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지켜주고 하나님 신앙을 지켜주는 왕같은 믿음의 보호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추상같이 지키는 정직하고 진실한 말씀의 판관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살게 될 거예요. 모두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리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설 적에 우리는 300교회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의 대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이 밟는 땅, 손대는 아이템,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들이 앉고 일어서고 들어오고 나가며 그들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에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상향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상향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들이 상향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승기류를 타게 해주시고, 코로나 이전 이후 세상의 환경 갖고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표적인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말씀을 재생산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같이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은혜에 주님 울타리를 지켜주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